아줌마 탄순이. 탄순이. 응, 비릿하네. 탄순입니다. 탄순이. 이게 왜 탄순이가 됐냐면 그것도 웃기는 게 지금 잘 들어보세요. 저 냄비에서 고기가 볶아지는 소리가 저렇게 볶아지는 소리가 탄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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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순이? 그래서 탄순이라고 합니다. 이게 고기 볶은 거에다가 토마토하고 파슬리하고 같이 넣은 거거든요. 야식으로 먹기 너무 아까워 이거. 자극적으로 고춧가루 좀 더 넣고 아 어떻게 잘 만드는지. 음식 맛있게 하는 분 보면 존경스러워. 요쯤에서 이제 아이란. 아니 금방 먹었네.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소고기인데요. 이게 어떤 맛이냐면 단순하게 고기를 잘게 잘게 썰어갖고 거기에 소금 뿌리고 지금 특별한 양념을 안 한 것 같은 맛이에요. 고춧가루 뿌린 정도? 아무 향신료 맛도 안 납니다. 볶아놨던 고기를 넣고 물하고 기름하고 넣고 한번 다시 한번 볶는 거네. 그러다 보면 그 고기 기름이 나오거든요. 고기 기름에다가 밀전병처럼 생긴 라바시란 빵에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. 탄순이를 드시러 오시면 두 가지 고민을 해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터키에서 먹는 에크맥이란 빵에다 넣어달라고 그럴까? 아니면 요 빵, 라바시에다 넣어볼까? 네, 라바시 강추입니다, 강추. 일반적으로 이 라바시는 음식을 싸먹을 때 쓰는데 라바시를 만드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. 밀가루에다 넣고 이스트 같은 거 부풀어지지 않는 걸 넣고 반죽해서 구운 거거든요. 일반적으로 밀을 워낙 좋아해서 밀을 많이 먹어요. 아닌데? 저건가? 아닌데? 군밤이는 똑같네. 레벤타르베.
저기 있다. 아! 지 캡틴. 네, 지 캡틴. 졸고 있다 못 먹을 뻔했네. 원래 이 아저씨 특징이 이렇게 하나씩 맛보기로 줍니다. 아까 먹은 게 그 캐프테인데 정확한 명칭은 의지가라 캐프테입니다. 그러니까 구운 캐프테. 예, 불고기도 있지만 육회 있듯이 여기도 생으로 만든 캐프테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캐프테냐면 모양 자체가 캐프테 모양이라 완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. 두 재료는 밀을 쪄갖고 빻은 거거든요. 그래서 되게 찌대야 돼요. 그래야지 끈적끈적해지는데. 토마토 소스하고 고춧가루하고 뭐 이런 건 기타 재료 넣고 반죽해 갖고 오신다고 그래요. 야, 미래서 정 시절이야. 너무 맛있다. 일단 베네니스. 아질러. 아저씨 봐라. 베리아. 굿 굿. 치케프테 노 미트 베제테리안. 어디서 치케프테 노 미트 이건 한 두세 개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전혀 열 개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은 거. 약간 살짝 매콤한데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한 맛. 노 미트 노 미트 베제테리안. 이게 이분 지금 얘기하는 게 노 미트 노 미트 베제테리안이라고 말하셔서 마시잖아요.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. 원래 이 치케프테는 고기를 넣어서 만든 건데 길거리에서 파는 거는 위험하니까 식당 안에서 파는 치케프테는 고기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. 완전히 비건 음식입니다, 이거. 완전 채식. 굴레굴레. 굴레굴레.